문자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. 고바이오랩 3만 7천 원의 10%입니다. 부탁드려요.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지금 오늘 종가가 7,700원이거든요, 전문가님. 예. 지금 몇 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아, 요즘 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? 아마 초기 투자자분이셨을 것 같아요. 시청자님이 3만 7천 원 단가를 보니까. 왜냐하면 이 고바이오랩이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센세이션한 반응이 있었습니다.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대장에 대한 역할이 사실상 모든 질병의 95%가 대장에서 나온다.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잘 이제 자리를 잡게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방향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당장 이런 뚜렷한 성과를 내는 방향이 쪽이 아닙니다. 네.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장에는요 상당히 많은 미생물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컨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파이프라인 2상, 임상 3상 이런 쪽으로 만약에 구축이 되고 이 대세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기간을 좀 특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로봇 업종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어느 정도 얼추 특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은 워낙에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세 흐름이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또 이제 기술 특례, 성장 특례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느 정도가 좀 바닥이다. 이것을 우리가 좀 특정하기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 시청자님께서 보시면 매수 단가 대비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손절 대응을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차라리 비중 1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나머지 90% 비중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이 날 때마다 그 수익이 난 만큼 조금씩 부분 정리를 해가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.